안녕하세요. 법인전환 5분 특강의 송유진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들은 세관면 사업 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이 일반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 절차입니다. 일반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절차를 위해서 가장 먼저 법인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법인 설립이 개인적으로 혼자도 가능하시지만 법무사님께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법인 설립이 있고 나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이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사업주의 영업권을 평가해봐서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주와 법인 대표이사 간의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셔야지만이 부가세를 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설립 이후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면 거래처에 설립을 통보하셔서 변경된 사업자 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월 1일부터 법인 전환 일까지 개인기업을 결산하셔야 되고, 그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개인기업의 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하게 된 날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부동산들이나 뭐타 자산들의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영업권을 기타소득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업권의 수입 기속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한 날,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인데요. 영업권의 기속 시기는 따라서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날을 사용 수익일로 보셔서 그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날이 영업권의 기속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업권 원천 징수는 대금을 지급한 날 하셔야 되므로 4.4%의 원천 징수를 하셔서 대금을 지급하셔야 되고요. 또한 대금 지급이 일어나고 나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케이스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법인 전환일을 2017년 10월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영업권 대가를 2017년 10월, 2018년 10월 두 번에 걸쳐서 분할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 10월에 법인 전환일이기 때문에 이날 영업권의 수익의 기속 시기가 되겠고요. 이때 1차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원천 징수를 10월 달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급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소득에 대해서 2018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죠. 성실신고 사업자는 6월까지입니다. 이때 2018년도 5월에 2017년도 소득 전체에 대해서 영업권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18년도 10월에는 2회차의 분할 지급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원천 징수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왜냐하면 2018년 5월에 2017년도 소득 전체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따로 원천 징수는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때 지급한 날이 속한 다음 연도 2월까지 지급 명세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2월에는 지급 명세서 제출을 마무리해서 세금 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